자, 8월 26일 네. 목요일 순서고요. 목요일 아침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향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향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뭐가요? 사상 최고입니까? 아,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제가 나올 때 목요일마다 사상 최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이제 분위기는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지금. 하여튼 S&P 500과 나스닥이 오늘 두개 모두 사상 최고가 갔어요. 어쨌든 결론을 보면은요. 닷새 연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올추 다시 S&P 500이. 그러면서 51번째 사상 최고가 갔습니다, 연초 들어요. 그러니까. S&P 500이요. 나스닥이 30번째인데, 51번째라는 거 자체가 1995년에 딱 같은 날짜로요. 그때 8월 25일까지 51번이 올랐었다는 거예요. 최고가를 그래요. 났는데, 이번에 좀. 95년. 예. 거의 지금 25년 만에 그 기록을 세우고 있고, 아마 제일 많이 올랐던 것이 한 70번 정도 사상 최고 갔던 적이 있을 텐데, 1년에. 네네네. 이번에는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오른 것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정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욕심만 안 내리시면 되겠다라는 점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두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실적이 좋다는 건 이제 너무나 약간 진부할 수 있죠. 익숙한 그 팩트지만 그건 제일 뒷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주변 환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2주 전부터 해갖고 그때 1.23, 1.24%까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먼저 일찍 와갖고 이게 금리가 너무 낮고 이제 결국 위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고 김프로님 말씀하는 저도 지금 들었을 거 뉴스 삼할 때 그거 집중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가 얼추 바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이게 1.34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금융 전문가 이런 금리 이런 건 채권은 이제 김 대표님 전문이고 저는 이게 잘 모르는데 전문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제가 이걸 매매해 본 적도 없거든요, 채권을. 근데 채권 많이 해보셨죠, 채권 네. 거래 같은 거. 주로 근데 그걸 했죠. 네, 특히 그리고 여기 밤에 하시는 슈카울 그 친구가 딱 이거 하는 분이 했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인사이트에 있었을 텐데 저는 방향성은 지금보다 연말 이게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예. 지금 우리 금년 2월, 3월 때는 대부분 2%는 기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슬로우해지면서 1.1%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도 말이죠. 이거 유가는 지난주 한때, 그리고 이번 주 초도 거의 61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60불 깨진 이 많이. 예. 근데 이게 3일 동안 아주 급반등하면서 지금 다시 68달러로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주시장에 보면, 그러니까 주가를 보지 마시고 주시장의 방향성을 보면 금융주랑 에너지는 호재권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이 주식 투자 판단이가 저는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이. 왜냐하면 앞서도 계속 일본도 얘기하셨고 우리나라 말씀하셨고 아시아 쪽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아직까지 잡혔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1~2% 겁니다, 아마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늘린다는. 그러니까 어려운데 시장 미국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이 주변 결과를 보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 회복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JP모건이 오늘 2%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최고가는 아직 아닙니다.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그 마카오에서 중국 사람 위주로 되겠지만 그 여행 제한을 좀 푸는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 그 증명서를 내면 네. 그 너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48시간에서 일주일로 늘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된 뭐 카지노라든가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 윌리조트가 됐건 세저스나 이런 것들은 다 라스베이거스 샌즈 같은 마카오가 주요 수익원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 3일째 올라가고 있고요. 항공주도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3일째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판박이 그림이 지금 3일째 정도 이어지고 있겠고요.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저는 요즘 개념이 없는 주식 몇 개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념이 없을 정도 계속 올라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이 어제 오늘 약간 소강 상태지만 여전히 뭐 최고가 수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셨었죠, 마이크로소프트. 네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하이브리드 워킹 이게 아마 금년 하반기 내년까지가 가장 큰 추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워킹. 하이브리드 워킹.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할 거. 재택도 하면서 출근도 하는.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2020년 미뤘잖아요. 네. 근무하는 거. 아마존도 상당 부분 지금. 아마존도 내년 초까지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재택.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야 그러면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러면 다시 나오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no.
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네. 뭔가 이제 임플로이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네. 근로자들이 뭔가 선택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뒤엎으려면 이제 코스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년 1월 내년 1월까지 재택이다 그러면 네. 변경 불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워킹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아이폰을 갖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OS를 다 갖고 있죠. 안드로이드 갖고 다 갖고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을 갖고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하나 약간 말씀드리면 요즘 한국 주시장에서 삼성전자 이런 거 약간 슬로우하다 보니까 지금 테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에서 대표 주자는 미국에서는 다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산디아 나델리가 금년 토에 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방향성은 메타버스다면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거래처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형 기업들이. 국방부도 그중에 고객이고 뭐 유니레브도 고객이고 주요 네. 기업들이 많이 이미 고객인 거거든요. 그런 네. 관련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저 플랫폼이나 뭘 내놨나요? 그 OS를 다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고 네, 그걸 갖고 네. 시스템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된? 네네네네. 아 그래요? 그 아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구글에서 사티아 나델리 메타버스라고 한번 치면 같이 나오는 그런 인터뷰 같은 게 있고 네, 금년 네. 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앞으로 그 비전을 1년에 한 번씩 발표한 자리가 있거든요. 6개, 7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메타버스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큰 개념이다. 자꾸 우리 메타버스 하면 로블록스 같은 것들, 게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관련주가 있잖아요. 네네.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뒤에 뒷단에 더 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파벳은 오늘도 역시 또 사상 최고가를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구글. 네네네, 구글이죠. 네. 엔비디아가 이건 진짜 이상합니다 이게. 이번 주 초에 5% 이상 두 번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 이럴 수는 진짜 없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까 댓글에 그랬는데 정프로 판다는 얘기 듣고 샀는데 그때부터 40%가 났다고. 어느 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사신 적 있어요? 있죠. 아, 제가 보기에 정프로님은 돈을 버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든 산 다음에 안 파는 습관을 가셔야 돼요. 그게 지난번 그 책 어디 갔어요? 뭐예요? 주식 교과서. 아 그거? 네. 그 책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존리님이 쓰신 거. 네네. 그거가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제 아니 진짜 우리 정프로 별명을 내가 이제 네. 김용만 씨가 자기 별명이 저거래요. 주식 투자의 새꽃이라는 거야. 새꽃이? 잘라친다고. 통째로 잘라친다. 그랬더니 옆에 누가 그러더라. 네. 어? 네. 자기는 저거래는 거야. 세발낙지라는 거야. 네. 탕탕이. 아, 네. 비자 같은 경우 오늘도 약간 쉬는 모습입니다. 비자가 네네. 지금 엄청나게 한 6개월 잘 나가다가 지금 한 달째 좀 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소비가 늘어나고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 사는 거니까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제가 오늘 깜짝 놀라면서 사실 오늘 새벽에 장원석 본부장이 잠깐 그 전화를 하고 왔거든요. 본부장이 이거 혹시 아냐 그랬더니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항상 기술주가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연초 들어서 상반기 한 4월까지는 에너지가 아웃퍼포먼스 가장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늘 현재요. 오늘 현재 S&P의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많이 오른 섹터? 네, 11개 중에요. 뭐 필수 소비지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IT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엔비디아 있는 IT 쪽 아니겠습니까? IT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대비 조금 아웃퍼포먼스입니다. 조금?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 시장 대비 조금 더 올라갔어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랐을 뿐인데. 아 크루즈 뭐 이런 거 있는 여행 위주인가? 아 그러면 이제 이미 소비재인데 이미 소비도 네. 올랐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금융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주? 네. 대표가 같은 거. 예. 안정되면서 가장 올라간 게 금융주예요. 아, 그래요? 가장 급격하게 올라갔고 내린 것이 에너지가 되겠고요. 아. 순서가 금융주가 29.7%입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에너지가 27.7%, 부동산이 27.1%.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이걸 별로 안 갖고 있는 거죠. 뭐냐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S&P 500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계시더라면 시장을 쫓아가셨겠지만 한쪽에 너무 섹터에 집중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버실 수도 있지만 등락 컸을 수 있어. 아니, 이쪽은 별로 관심 가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에너지 뭐 이쪽에. 쉐브론. 이거 아마 밤에 그 글로벌 라이프 시간에 본부장님이 네. 일주일 두 번 얘기할 겁니다.
금융제 에너지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좀 갖고 가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앞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진행된 걸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강한지를 사실 저도 약간 떠왔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해결됐어요. 머릿속으로. 그걸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네. 해보겠는데요. 왜 강한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다는 거 다 아는 얘기인가 약간 진부하잖아요. 네. 특히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제가 약간 뜨아했던 것은 네. 백신이 화이자가 백신이 그 정식 승인을 받았잖아요. 정식. 근데 정식으로 플리 해거 그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는 거를 전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당연히 맞는데 물론 이제 프랑스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미국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뜨아하신 분은 아마 지금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자꾸 투자 전략가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마 뉴스 아마 우리나라 경제방송이나 여기서 저도 전달해드렸죠. 그렇게 전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아마 저는 인지조화가 솔직히 잘 안 됐어요. 왜 네. 그럴까. 근데 이게 오늘 수치를 좀 확인되는 걸 좀. 접종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요. 네. 접종이 높아지고 의사가 올라가요. 의사란 뭐랄까 자기 의지가 맞겠다는 사람. 그걸 제가 네. 오늘 보여드리겠는데 네. 이제 핵심은 이제 이거죠. 큰 틀에서 보면 하나 먼저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확진자 수가 동의하실 분 있고 안 하실 분 계시겠지만 네. 일본과 우리나라 많이 다른데요. 네. 차트 보여주세요. 네. 네.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피크를 쳤다는 주장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피크를. 그걸 탐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탐리의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가장 뉴스 계속 워치하시는 분들, 미국에 네. 계신 분들은 가장 지금 확진자 수가 문제됐던 것이 플로리다랑 텍사스죠. 네. 플로리다가 지금 많이 아실 것 같고요. 텍사스가 양쪽에 네. 모든 이제 공화당이 많은 건데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얘기하면서 탐리가 확진자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이 보시면 아주 미세한 거지만 데일리도 줄어들고 평균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거죠. 네. 왼쪽이 플로리다랑 오른쪽이 텍사스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직 다른 주는 올라가는 게 많은데 먼저 나왔던 주가 꺾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거 뭐 다른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앞서 말씀하셨던 거가 그 접종자 수가 꾸준히 좀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그 추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주 말에 발표됐고 백신이 이번에 허가됐기 때문에 아직 그 반영이 안 됐지만 어찌됐건 접종사주가 꾸준히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뉴스 CNN 같은 거 해외 뉴스 보시면 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지금 백신 안 맞은 걸 후회한다는 흑인 한 분의 얘기를 보신 거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때부터 얘기했지만 접종사가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일부 비판하고 데모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꾸 의무하는 데가 있잖아요. 의무화. 너 직장에서 일하려면 무조건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하고 잘린다 그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델타 항공이요 델타 변이 그 안에 델타 항공사는 직원들이 안 맞으면 한 달에 200달러씩 벌금 내라는 거예요. 네네. 아 돈 내라고? 네. 이거 너 안 맞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찌 됐건 다른 이유가 됐건 접종수가 늘어나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미국의 접종 미접종 미국인들이 이번 그런 백신이 허가 그 정책 승인된다면 어떻게 의사가 바뀌었는지를 설문조사한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기사니까요. 현재 그 안 맞은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의 30 전체 맞을 걸 100이라고 보면 31%는 이번에 백신이 허가난 거 다음에 맞을 의사가 있다고 바뀌었어요. 여태까지 안 맞았던 한 번도 안 맞았던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없애줘버린 거지. 이건 임시 긴급 허가 아니야. 근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식이라면 내가 안 맞아야 할 명분이 없는 거야. 네. 전체에선 31% 안 맞았던 31% 이제 맞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1%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그 약간 분리했습니다.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했던 사람, 관망했던 사람 있죠. 눈치도 보고 영어를 보면 wait and see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관망했던 사람들은 49%가 절반 정도가 이건 맞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절대 안 맞겠다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 여전히 90% 이상이 안 맞겠다는 거. 8%나 여전히 안 맞겠다는 거. 8%만 바뀌고 92%는 그래도 안 맞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히 안 맞는 겁니다. 웬만하면. 근데 나머지는 이 정도만 보더라도. 고민했던 분들은 이제 맞을 확률이 많이 높아졌네요. 헷갈렸던 사람은 49% 전체를 놔봐서는 30%. 미국 사람 정신 차려야 돼. 우리처럼 지금 뭐 3주짜리 6주로 연결을 했을 때 그 심정을 모르지.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늘
제가 봤을 때 약간 주식 투자를 분석할 때 편한 거는 이런 통계가 많으니까 지금 설명하기도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지. 따라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직장에 백신 의무화가 이슈거든요. 지금 데모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어저께 MBC 뉴스에서도 그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데모하는 것들 보여줬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것들도 이제 무조건 맞으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사람이 5월 달에 46%에서 최근에 7월에 52%를 바뀌었고 아마 8월에도 조사를 할 텐데 곧 발표할 텐데 네. 거의 60%에 근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 뭐야 그러던 사람들도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찬성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만만하게나마 지금 백신의 접종을 늘리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난주에 8개월 만에 8개월 이후에 그 파이자 그 부스터샷이 허가 났잖아요. 하나 네. 맞았는데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땡겨질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6주로 땡겨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했고요.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스터샷만 맞으면은 상당히 그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오늘 발표했거든요. 아직 뭐 FDA에서 다 허가가 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바로 미국의 상황과 우리가 보는 아시아 이런 쪽은 약간 다르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주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좀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다. 좀 말씀드립니다. 화이자 정식 승인이 증시에는 꽤 플러스로 작용을 할 것 같네요. 저는 그걸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수치들을 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 네. 그런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좀 뭐 인정하신 분도 있고 말도 안 된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그런 게 있겠고 이제 수치를 좀 보면 UB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에 목표 지수를 4,500에서 4,600으로 올렸고요. 연말 뭐 내년 거를 새로 제시했는데 5,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 내년에요. 참고적으로는 4,500을 찍고 왔었습니다. 4,498포인트인데요. 그것도 웰스파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치를 4,800까지 올렸습니다. 4,800이면 지금부터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10%가 올해 연말을 예, 낮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그러냐면 똑같은 개념으로 8월까지요. 8월 며칠 안 남았지만 10%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 20%가 올라왔으니까요. 최근 31년 동안요. 8월까지 10%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 남은 4개월 평균 8.4% 올라갔고요. 한 분도 마이너스가 안 났다고 합니다. 아, 이거 대입을 해 보니까 그게 네. 한 4,825쯤 된다는 거예요. 아, 4,800이 좀 따로 나오는 거고. 아, 그건 따로고. 예, 요거는 이제 지난, 이제 최근에 많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또 많은 이제 걱정하시면은 아, 이렇게 올랐으니까 떨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30년 통계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참고적으로 월가 IB 평균은 지금 4,400 정도 나옵니다. 지금보다 전체보다 낮아요. 네.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방향성을 보면 방향성은 우상향 왔다. 평균도 네.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여전히 도이치방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800, 3,950도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목표가가요? 예, 네, 여전히 그래도 위아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균을 보셔야 된다. 네, 네, 평균이 네. 좀 올라가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분기 얘기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왜냐하면 2분기는 이제 94% 정도가 발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2분기는 다 좋은 거 아시잖아요. 2분기는 실적이 지금 94%가 증가했거든요. 전년 대비. 네. 물론 이제 94%라는 그 의미가 전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2분기는 완전히 셧다운 됐었잖아요. 락다운 됐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3분기 실적도 빠른 속도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3분기가. 그래서 이분에 좀 뭐 가셔야 되겠는데 분기별로 보면 이건 이 그림은 분기별로 이익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분기별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GDP도 2분기가 피크고 이익도 피크를 쳤다. 피크를 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그림 중에 진한 거 말고 회색 있죠. 회색. 희미하게 나는 거가 첫 번째가 2분기인데 3분기가 좀 낮죠. 그래서 이익이 2분기보다 3분기가 낮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그래서 피크를 쳤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과거 6분기 동안 연속해서 컨센서스 대비 15% 이익이 더 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거 6분기 동안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본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다 22% 정도가 이익보다 더 났거든요. 지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네. 이익이 만약 25%가 더 나면 3분기에도 피크 친 게 아니라 피크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까지 하면 또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라서 네. 고공행진인 건 맞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딱 보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까지 보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12개월 예상치를 적 기준으로 보면 21.1배입니다. 지금. 21.1배. 네. 21.1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우리나라 12배 정도니까 네. 2배 정도 됐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올해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올라갔죠.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익이 워낙 빠른 속도로 전망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네. 흔히 해서 밸류에이션 있죠. 밸류에이션 훨씬 낮은 거예요. 연초 대비 올해 들어 가장 낮고 가장 최근에 높았을 때가 작년 10월에 한 네. 25배 간 적이 있었거든요. 24배가 넘었었거든요. 그때보다 보면 밸류에이션은 좀 낮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자하기는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그러면 마음은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면 편하다고 느는 게 맞는데 이런 걸 우리 안 보고 주가만 보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싼 걸 찾고 다른 나라를 찾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늘 말씀드리면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래서 요즘 몇 번 초대했다 그랬잖아요. 미래에셋의 유명관. 아, 유명관. 네, 네. 그 지난주 지난주 저녁에 나왔죠. 네 나왔죠. 네. 아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봤거든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왜냐면 장세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네네. 우리 국내 주식 폭 나갈 때거든. 네네. 금요일 날 오후 가는 게. 아 근데 딱 나와가지고 지표로만 보면 일단은 바닥권이라고 딱 얘기하더만. 네네네. 그 이익조 좀 이걸 다 소개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월요일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래셋 고객인 아니시건 간에 회원 아니더라도 미래셋에 한번 가입하면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 새벽마다 그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보시면 좋아요. 그거. 미국, 한국 다 나오니까요. 아시아 주변국 중국 다 나옵니다. 종목도 다 나오고 섹터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만 보여드리면 이익 조정 비율이 약간 한 2주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급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발표하면 네. 7개, 8개는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22개 정도는 내리는데 21% 내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2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막 전망을 막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러면 이익 전망을 상향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기술주나 필수 소비재, 이민 소비재, 여기서 자동차 이런 거 다 포함되겠고요. 자동차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 여러분 빅테크가 속해 있는 것들이 다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데 그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의 자료 보시면 한국 제가 참고적으로 한국 것들 말씀드리면 한국의 섹터 있죠. 더 분류돼서 우리나라 한 20개 정도 섹터를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 하향선이 정확하게 그림이 보이거든요. 네. 네. 항상 보실 때 한국 걸 보실 때도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섹터가 있어요. 네. 그쪽을 여러분 좀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네, 그런 네, 쪽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망 섹터가 전망이 상향되는 주가가 쉬거나 떨어지는 것들을 같이 보신다 그러면 네. 그런 쪽에서 아마 그 배팅하시면 될 겁니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걸 좀 참고하시라고 꼭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걸 봐야 될지만 마지막으로 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한국은 한국 말씀드렸고 미국은 장기적으로 본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 정도 조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뭐 맞출 재간이 없죠. 특히 미국은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첫 번째는 이익 전망이 꾸준히 상향되는 쪽으로 한번 보셔야 되죠. 예. 그게 말씀드렸던 IT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지금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구글이라든가 알파벳이요.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넷플릭스도 네. 들어가고요. 그런 거랑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부동산. 두 번째는 이익 전망이 증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거나 오히려 주가 떨어진 섹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익 전망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쉬고 있는 떨어진 거. 첫 번째는 오히려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맨날 이런 거 보여드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3만이 되는데 두 번째 거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익 전망이 증가가 전망이 상향되는 주가가 덜 오른 거 이거 찾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필요하시면 캡처 떠드시면 좋겠고요. 이것들은 어디서 보시냐면 레피니티브나 팩트셋 이런 걸 직접 들어가시면 금방 보실 수 있는 건데 제가 네. 여러분 편하시라고 한국말로 약간 그려놨습니다. 지금요. X축은 주가의 등락률입니다. 주가의 등락률. 네. Y축이죠. 위아래는 주당 이익의 증가의 전망률입니다. 이익의 네. 증가.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위로. 네. 위거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인데 오히려 주가가 오른쪽인데 그럼 당연히 좋았을 텐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올라갔는데 주가 등락률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익은 막 올라갔는데 좋아졌는데 주가가 별로 안 오른 거 있죠. 안 오르나 떨어진 거거든요. 딱 보시면 떨어지죠. 여기 제일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 거가 제일 왼쪽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주당 이익 증가율은 높은데 주가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진 거죠. 적평이네요, 적평. 고점, 예, 바로 적평가라고 볼 수 있죠. 장기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매번 아, 에너지 좀 사셔야 돼요. 뭐 그러면서 그 엑손이나 쉐보는 얘기하잖아요. 엑손 많이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초록색과 오렌지색입니다. 초록색이 이미 소비재요. 이미 소비재. 뭐 아마존들하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테슬라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뭐 백화점 라인 이런 거 들어가요. 오렌지색은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는 캐터필러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이요.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렌터 이런 것들이 이익 증가율은 높은데 주가는 오히려 오른 게 별로 적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똑같은 거를 말씀드렸던 유명한 애널리스트 그 자료 보시면 협곡들이 네. 그려질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 제가 볼 때는 저 미국 그 나스닥이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이양영 교수님이나 장우석 본부장한테 뭐 좀 살해해야 돼. 왜냐면 거기 신규 투자자를 얼마나 많이 몰아주는 거야. 뉴욕에서요? 네. 뉴욕 증시가 강한 이유도 아예 네. 농담이 아니라 새로운 매수자들이 계속 유입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네, 신흥국 쪽에서도. 뭐 한국도 그렇지만. 뭐 미국 사람들 많이 사니까 그렇겠죠. 뭐.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사는 게 사실이죠. 네. 네. 뭐 월가에서 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자, 다리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제가 꿈이 있어요. 내년에 저희 라이브로 저 뉴욕 월가 앞에서 아, 뉴욕에서 줌을 한번 연결 한번 해보죠. 아, 뉴욕에서. 네, 네, 네. 코로나가 없어지면. 네,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네. 자, 그러면 아, 오늘 우리 이양현 교수님과의 특파원을 보내버릴까? 미국 특파원. Yes, please죠, 진짜. Yes, please. 가고 싶은가 보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